캠핑 관심 있으신가요? 가보실래요 나중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캠핑은 그 돌바닥에 그 텐트 까는 그 정도 캠핑 하고 싶지 않고 글램핑 정도까지는 아 글램핑! 끝이잖아 이거.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8만원이면 끝나지 않나? 이빨값이 70만원 넘게 나와서. 아~ 내가 뭐 열심히 검소하게 살면 뭐하냐. 이빨로 그냥 다 나왔는데 돈이 그냥 어? 아니 미나이도 분명 어디 돈 많이 쓰는 데 있을 것 같은데. 저 고양이한테 많이 나갑니다. 아 이제 술값은 많이 나가있지. 맨날 술 드시잖아. 술 좀 그만 먹어. 아 저 이번에 고양이 아파가지고 이번 달만 고양이 병원비로 거의 200 얼마 썼어요. 200. 와 200 얼마? 고양이 키우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이게? 한 10만원? 근데 200은 그럼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고양이한테 수리를 주려고 했더니 안 먹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딱 봤는데 귀가 노란 거예요. 왜 노랗지?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황달이래요. 황달? 간이 안 좋은겨? 네, 간이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검사를 선생님이 막 컴퓨터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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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는데 그날만 해도 90만 원인가? 와! 와! 몇 번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했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또 수액을 맞춰줘야 된대요. 약도 먹여야 되고 입원을 시켜야 된대요. 해가지고 하루에 10만원씩 10만원 하다 보니까 250인 것 같아. 와 진짜 그래. 저 회사 다닐 때 디자이너 친구가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네. 뭘 삼켜가지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된대. 개복 수술하는 게 수술 비용이 200 넘게 나온 거지. 그 동물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네, 네 그쵸?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인간은 어깨 수술하고 입원 5일이라고도 입에 안 나온다는데 아프지 마 고영 학생. 여러분 건강보험 감사합시다 진짜 리얼. 고양이가 막말로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간이 안 좋지? 이게 그러게요? 안 먹으면은 간이 안 먹는 에너지원을 무리하게 쓰면서 그게 지방간이 온대요. 아 진짜요? 네. 헐 동물 키우는 거가 쉽지 않죠 진짜. 캠핑만. 아 캠핑만. 캠핑만. 아 근데 캠핑 저 한 번도 캠핑해 본 적 없거든요. 캠핑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가보실래요? 나중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캠핑은 그 돌바닥에 그 텐트 까는 그 정도 캠핑 하고 싶지 않고 글램핑 정도까지는 아 글램핑! 그 글램핑은 캠핑이 아니에요. 아 가짜 캠핑이어도 좋은데 등이 베기는 건 참을 수가 없어. 화난 말씀하시네. 선 넘으셔. 내가 말이에요 제가 어? 크리스마스 야외에서 영하 18도에서 텐트에 산 사람이야 내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여긴 지금 양평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군대셨나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돌아갈 뻔했죠. 왜 굳이 글램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네? 왜 글램핑이지? 쳐봐야겠다. 글램핑이 글래머랑 캠핑이 합성을 해요. 편리한... 왜요? 근데 사실 저도 글램핑도 가봤는데 글램핑은 캠핑은 아니고 진짜 그냥 펜션이거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글램핑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편하긴 편해? 캠핑은 뭔가 다 준비해가야 되잖아요. 고기 먹을 거 다 사가야 되고. 그렇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 개구리맨님, 개구리맨님도 그 바닥을 겪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어? 아이, 두리는데. 아이, 아니야. 젊어서 괜찮아. 겨울에 한번 갑시다. 겨울에? 혹한기 훈련도 아니고? 에헤. 무슨 가을도 아니고 겨울이요. 아, 그 가을에 무조건 갑시다. 그래요. 야외에서 가야 된다? 무조건 봄갈 아니면은 절대 안 나감, 절대. 나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캠핑이 좋은 점은 있어요. 언제든지 자리가 비어. 장점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점이야. 티켓팅 막 시작 딱 할 필요가 없어. 자리가 남아. 맞아. 제 생각에는 미나님 아마 지금 그 저 피들 장난 아닐 거라서 아마 편할 거예요. 사실 집 한 채 가져갈 거예요 아마. 아 집 한 채 가져가야겠다. 집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아 집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휴대용 집이 있으세요 저분이 아마. 달팽이네요 거의 그 정도면. 달팽이 미니라고 합니다. 아 진짜 가자면 가실 거예요? 시간을 봐서 망설였다. 제 일정 봐서 그녀가 망설여버렸어. 역시 어? 캠핑 자주 하세요 그럼 미나님은? 아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자주 안 하게 되었죠. 아 비용적인 문제? 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캠핑이다? 캠핑 한 번쯤 해보면 굉장히 좋다. 매력적이다. 그 고라니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두명 지르지 않아요 고라니 거의? 아니 윤미나님 안 들어봤다고? 안 들어봤는데요? 소리가 되게 신기한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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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라니야. 좀 신기하긴 신기해. 좀 어, 나는 근데 고라니보다 진짜 끔찍했던 게 그 저도 네? 옛날에 한번 여름에 글램핑을 홍천으로 네. 갔었어요. 근데 야
나는 정말 처음 봤어, 팅커벨을. 와,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제 양손 이렇게 펼친 것처럼 아, 이거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라 비교해야 하나. 그렇게 큼직한 생체 생물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팅커벨이. 나방이 미쳤어요. 이런,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가 줄자가 있거든요. 줄자로 네. 구라 안 치고 최소 15cm 넘었어, 진짜. 구라 안 치고. 진짜 그렇게 큰 나방 처음 봤어. 미쳤어, 진짜. 진짜 끔찍했습니다. 남자 하나, 둘, 셋, 네 명이 갔거든요? 네 명이서 어어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상상하기 싫다. 냈다 군대 갔다 왔는데 무력했어, 우리 다. 전기파리채는 없었나요? 전기파리채를 안 죽어, 걔는 그냥. 에, 진짜? 걔는 살아? 안 죽어! 대한민국에 그런 애가 산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벌레가 작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 왜요?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계절마다 온도의 차이가 없어서 벌레들이 혹한이나 혹설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죽을 기회가 없어서 존내 큰 거고 우리나라는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애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어가지고 애들이 작은 거래요. 여름에 더워서 죽기도 해요? 걔네들? 겨울에만 죽는 줄 알았네. 그 유충이 죽는데요. 아, 유충이 여름에 더워 죽는구나? 나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인간, 곤충 다 공평하게 죽는다. 에, 공평하게 죽어버리는구만. 나만 죽을 수 없지. 너희도 한번 죽어봐. 같이 죽어야지. 같이 죽어도 죽어요.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맞아. 거야. 맞아. 모기도 엄청 쨍하고 더운 날에는 없어. 애매하게 맞아, 맞아. 습하고 막 그런 날이. 그래서 올해는 모기 한 번밖에 안 물렸어 난. 에? 진짜요? 네. 왜 미나님 몇 번 물렸어요? 존내 많이 물려서. 좀 씻고 다니세요 좀. 아, 씻어요. 아, 오늘 수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아,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되게 재밌게 잘 놀았네요. 좋아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